비관론이 앞선다. 물론 오늘 오후 2시 네. 예, 회담장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일감은 좀 가히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그런 판단이 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의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영수회담의 여러 의제라고 불리는 네. 모든 것들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사실 네. 하나하나 빼먹을 수 없는 의제들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구나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들로 확인이 되는 거죠. 뭐 최상병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제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 여당이 이제는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뭐 대통령의 난처함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영수회담에서 그 의제를 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도 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 제안한 이제 민생회복 방안인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떤 민생회복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이번에 내놓으셔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사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미 민생회복 대책이 집행이 되고 있겠죠. 뭐 그런 면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통령의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시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녁 드실 때까지 얘기를 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뭐 다 일정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시간 안에 콤팩트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련해서 사실 정부는 별로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일단 돈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재정 적자가 87조 뭐 이렇게 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13조지만 이것 때문에 또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강화된다 뭐 별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집행했을 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에? 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다소 옹졸해 보이긴 해요. 예. 이게 지금 뭐 누구의 정치적 성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 개념으로 이걸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어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네, 이제 일단 그 시간 제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에게 서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긴급한 미뤄야 되는 일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일정을 다 조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주 길게라도 네. 만나시는 것이 좋겠다. 국민들은 그것을 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돼서 25만 원씩 국민들 한 명 한 명에게 지원을 하는 것 시 중요하지만 네. 동시에 이것의 의미는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 기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으로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선거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낮 시간에 주로 가게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지역을 불문하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뭐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에 가도 정말 코로나 때보다 먹고 살기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도 그냥 윤석열 정부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어서 불통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무너져버린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민생복지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한번 확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효과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골목경제에서 돈이 돌면서 활력을 만들어내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 시장 상인들과 실제로 그 돈을 받고 사용하는 서민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민생회복지원금만이 해답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써볼 수 있는 대책들과 대안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나라 곳간을 열어서 그 실제로 골목골목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이 뭐냐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드는 방법이 좋을 거냐에 있어서 당연히 후자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너무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 관리를 좀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좀 돈이 있어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좀 밥도 먹을 생각하고 예? 누구도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게 되지 돈이 없으니까 문밖 출입이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근데 저는 꼭 이게 대출만 방법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갚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일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대출은 돈이 도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소득을 가지고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경제의 활성화를 활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갚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자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이미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이 대출 연체 비율도 그렇고 네. 더 이상 대출 끌어다 써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하기에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빚이 너무 많아 죽겠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갚기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빚을 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른 대책이 네. 있다면 정부 예. 여당에서 제안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물가나 민생고에 대한 대책은 없고 야당이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예. 일관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진짜 저 중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콩국수 한 그릇에 16,000원이면 어떻게 살아요? 점심을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뭔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만 얘기를 하실지 아니면 그 밖에 민생 회복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패키지 딜 같은 걸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뭐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정책 대안을 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우리가 그거 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뻔히 예상되는 반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 인상 상황에서 돈을 그렇게 풀면 뭐 물가가 더 인상된다. 아니 대통령은 민생 토론하면서 천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 그 반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반론도 사실 좀 너무 게으른 반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의 물가 인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사실 내부에서 통화량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작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급측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의 물가 인상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재정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 같은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반론하려고 하니 더 이상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격 인상 그리고 뭐 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산비 상승, 뭐 무역 수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에, 이 13조 원 그랬을 때 13조 원 재정 지출의 물가 인상 효과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이 수요 측의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좀 인지하시고 그것을 전제로 논쟁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재정학자 모시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인지 아닌지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요, 의원님. 바로 그 재의결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1대 국회에서? 네, 이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재의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제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표결에 협조할 것이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주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 이제 야사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된 대응을 같이 해왔던 틀거리에 네. 내에서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내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원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 너무 넘어가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또 패스트트랙 걸고 그 시간 기다리고 관련돼서 또다시 처음부터 논쟁하고 하면 그만큼 유가족들의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의장은 왜 이렇게 국회를 안 여는 겁니까? 아니 5월 2일 날 민주당 그 저 체병 관련된 패스트 트랙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하시고 오늘 또 비공개 회동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국회를 안 연다 그럼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를 선거가 끝났다고 국회를 안 열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지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안을 심사하느라 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렸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총선이 끝나고 이제 22대 임기를 앞두고 있으니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거기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고 21대 국회의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시작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좀 반드시 21대 국회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는 사실 네. 지금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네. 총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5월 2일 본회의는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정인데 이제 막판에 지금 5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또 본회의 못 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영수회담 결과나 대통령실의 기조들을 보고 국회 원내 대응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선거가 중요한 게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고 정말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어떻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거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요. 학생인권 조례 보면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고 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들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그냥 또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5월 4일 날 LA 동포 간담회를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의장께서. 해외 일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네. 네? 국민 세금으로 계속 해외 일정만 잡고 계신데 정작 할 일은 하고
네, 나가신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의원님이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쨌든 최혜병 김여사 건 얘기하시겠죠. 뭐 모질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어서 면전에 대놓고 김건희 여사 얘기 못할 거다라고 정성호 의원 얘기를 하던데요. 그럴까요? 저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물론 제가 정성호 의원님보다 이재명 대표랑 더 잘하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두 분 워낙 오래되신 예. 사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공적인 역할과 무게에 있어서 오늘 이 영수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재명 대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 민심을 전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께 연락해서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그 영수회담에서 이러이러이러 의제는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당 대표로서. 뭐 저는 이렇게 그런 압박을 하진 않았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관련된 특검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까지 뭐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이걸 모질고 안 모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리와 192석을 대표해서 맞습니다. 예, 네. 지난 총선에 민의를 갖고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이재명 대표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정말 공적인 역할. 예.